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또 어떤 부인이 은전 10잎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잎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미 예수님. 오늘 독서에는 필리피서를 통해서 바오로 사도의 그 내면의 가치 기준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사실 어릴 때는 아무 생각이 없죠. 어릴 때 뭐 내가 이걸 좋아해요 하는 한 뭐 6개월짜리 아가, 말도 못하는 아가, 나 이거 좋아 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그에게는 그냥 모든 세상이 두루뭉술하게 느껴지고 모든 세상이 그냥 신기함으로 가득 찰 뿐입니다. 언제부터 가치관이 형성되죠? 부모님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부모님이 좋아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부모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바로 그 부모님의 감정적 영역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잘한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못한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부모님이 있습니다. 학교에 놀다 왔어. 그래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일단 알을 줘 패기 시작합니다. 어? 왜? 아침에 새 옷을 60만원짜리를 입혀갖고 명품이라고 보내놨는데 야가 친구들하고 재밌게 논다고 그 옷 그 티에다가 이 진흙을 좀 발라왔는기라. 그라이길에 엄마가 가를 미친 듯이 두드려 팹니다. 정신 나간 그사 이게 얼마짜리지 않아. 아,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가치관이 확고히 박히는 거죠. 다른 엄마는 어차피 아이에게 옷을 비싼 걸 입히지도 않고 또 아이가 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몸이 이렇게 많은 이 뭐 진흙이나 흙이 묻어 있으면 엄마는 더욱 기뻐합니다. 야, 오늘 재밌게 놀았던 모양이다.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았나? 이러면 그 아이의 내면의 가치관 속에는 아, 친구들과 어울려서 즐겁고 재미있게 노는 것이 정말 참된 것이구나, 좋은 것이구나 라는 가치관이 콱 박히게 되죠. 우리의 신앙도 비슷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철두철미함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요, 이제 용봉에는 레지오 안 하죠, 그죠? 예. 그래, 차라리 잘 됐어. 왜? 레지오 해시마, 오늘 가가 또 뭐라고 보고를 해야 되나? 고민에 고민이 많거든. 그래갖고 막 안 했는 기도도 막 만들어낸다. 하루에 5단씩 계산하마 일주일 치면 35단이잖아. 예? 그래갖고 막 기도 안 해놓고는 35단 빠져십니다. 그나마 그러기라도 하면 다행이라. 언제
뭐 한다고 도표 만들어 갖고 막 도장 딱딱딱딱 찍어가며 뭐 무슨 프레시디움 뭐 막 1등 하는 거 딱 보여주고 무슨 프레시디움 뭐 묵주기도 10만 단 바치기 운동 딱 해가 어 프레시디움 별로 막 할당량 딱딱딱딱 주마 그때부터는 죄 짓는 사람들이 막 넘쳐흐르는 겁니다. 거짓 투성에 빠져 사는 거죠. 기도도 다 뭐해 그거 어떻게 다 합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조용하잖아. 누가 뭐 요구하는 게 있나 바라는 게 있나 그지요? 예. 조용하게 지내면 됩니다. 그죠? 예. 왜? 가치관의 틀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요. 네. 자랑할 낙치마. 세상에서 자랑할 거 세피스입니다. 예. 네요. 막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지파 중에서도 참 이 인정받는 좋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기도 하고 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이제 느낌이 팍 안 오죠. 이거를 한국적 문화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네요. 네. 서울대 출신입니다. 서울대. 그러고 고등학교는 저 명문이다. 저 대구에 그 덕원하고 경신하고 맨날 서울대 몇 명 보내고 싸운데 내 그 경신고등학교 출신 아닙니까? 어? 이런 식인 거죠. 네? 나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지금 다니는 기업은 삼성에 근데 지금 삼성 주가가 엄청 떨어졌다죠. 죄송합니다. 관심 없겠다.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자랑할 게 엄청나게 많은데 결론은 뭐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지녀오던 모든 것들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 조력한 게 아니고 도로 하느님께 나아가는 나의 내면을 끌어내린 겁니다. 교만으로, 탐욕으로, 이기심으로,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끊임없이 끌어내린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당대에는 세리하면 거들떠도 안 보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죄인들이라는 부류 속에는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들어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뭐 창년이 뭐 이런 사람들의 부류가 더군다나 하층민 부류가 거기 다 뒤섞여 있었던 겁니다. 부자들은 흔히 가난한 사람들과 이렇게 급을 나누고 거리를 띄우고 절대로 그들의 범주 안에 안 들어가려고 하죠. 일부러 거기를 더 띄워놓습니다. 그래서 부자 동네에는 담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에 담 있는 거 봤습니까? 여 담 있습니까? 여 뭔놈 담이 있노? 옆집 들어갔고 계십니까? 하면 다 문 열어주잖아. 에? 부자 동네는 문도 못 두드린다 카이키네. 문 앞에 방범 그거 해놨고 그러고 문 들어가는 입구에 아파트 입구에 방범 해놨고 그 아파트 단지 입구도 막아놨다 카이키네. 여하튼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즐겨 그들과 식사를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 것인가? 자, 두 번째,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라는 사람은 당대의 지식인이고 지 똑똑하다는 사람이고 돈도 많고 있던 사람이라 명칭도 화려해. 오만 사람들의 이제 우상의 존경과 사랑을 사랑받지는 않았겠지. 그런 사람들인데 꼭깝게 보는 겁니다. 자기들도 예수님하고 어울리고 싶은데 예수님은 저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있으니 자기들은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어울리기는 또 싫은 기라 저 예수라는 사람하고는 뭐라도 한번 좀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렇게 성질이 나는 거죠. 예수님은 왜 그러느냐? 당신의 가치관을 그래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뭐가 좋은 일이냐? 에? 성한 양 100마리보다 길 잃은 양 한 마리 데리고 오는 것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것에 기쁨을 누리느냐 다시 점검을 해볼 때 예를 들어서 나는 추기경님 보고 잡다. 나는 유명 성지에 가고 싶다. 이 하면 벌써 사실 내면의 생각이 허벗습니다. 내 언젠가는 이스라엘 갔다 와서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없다고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미 내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왜? 지향점 자체가 그걸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나는 가난한 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자랑해야지. 뭐 어느 신부가
어느 고급 스포츠 즐기러 골프 치러 간다 할 때 나는 어르신들하고 밀국 커피 먹는 게 나아. 마음 편안하게 서로 둘레둘레 앉아갖고 서로 안부 물어가면서 그죠? 봉다리 커피 한 잔 먹고 나면 그게 차라리 마음이 나았다 하겠네. 그러니까 뼛속부터 선교사죠. 아직도 나는 저 볼리비아 한번 가고 잡아. 예, 이제 떠나온 지 좀 돼갖고 내년에 이제 20주년이기에 한 번쯤 가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어떤 가치관을 두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못나고 부족하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오히려 예수님 앞에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헛된 마음 안 들도록 쓸데없이 많은 돈 벌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 덕에 저는 당신한테만 기대는 법을 배웠고요. 다른 욕심은 이제 있지도 않습니다. 저 있는 이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정돈한다고 난리를 피워댈 때, 사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누가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를 하겠대. 허럼. 근데 그 기부를 하는데 군수님 오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누구 오고 누구 오고 한대. 그 와중에 절대로 오랍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오라고 초대하는 그 사람한테, 나 그런 데 가기 싫다. 그런 데가 많어. 그러고 한번 보자. 그날 뭐 있나? 가있긴해. 마침 그날 용봉이 미사가 있어. 근데 내 아침 미사에서가 못 가겠다. 가있긴해. 그 친구 묻습니다. 야, 니 혹시 그 오기 싫어갖고 그 미사 있다고 만들어낸 거? 아니다, 아니다.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내 용봉 미사 가야 된게 알아서 해라. 하고 말았습니다. 어디에 진짜 기쁨이 있을 것인가? 있는 이들과 어울려서 그 사이에 이름표 하나 들이미는 게 그게 진짜 기쁨일 것인가? 저한테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싫어요. 너무 싫어요. 아멘.